자,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남녀가 발전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락, 카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카톡을 하지? 왜 이제야 카톡 답장을 하지? 그렇게 궁금하시던 그 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의 카톡이 느린 이유. 느린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, 첫째로 진짜 원래 카톡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잘게 라는 카톡으로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은데, 여자분들의 잘게 라는 카톡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. 너랑 대화하고 싶지만 너랑 대화하자고 하기엔 내가 자존심이 상해, 절대 자는 거 아니니까 당장 날 달래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해 라는 의미가 있다면, 남자의 경우에 잘게는 진짜 잔다는 거예요. 그냥 졸린 거예요. 이렇게 카톡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남자들은 느리거나 단답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자, 카톡만 의미 부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남자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인 건지 체크하는 방법은, 자, 전화나 만났을 때 또한 카톡과 같은 느낌이 든다. 이때는 카톡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진짜 관심이 없는 경우. 사실 이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바로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관심이 없는 건 저희보다 사실 여성분이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목을 보고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? 자, 그거는 맞습니다. 당신도 아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. 인정하세요. 아,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. 세 번째, 밀당하는 경우. 관심이 있는데도 선뜻 관심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여기서 팩트 체크! 답장의 시간 말고 답장의 내용을 체크해보세요. 내용 자체가 이응이응이거나 그냥 대답만 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게 맞아요. 그런데 답장의 시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내용을 이어가려 한다. 밀당이든 진짜 시간이 없어서든 간에 남자는 당신이랑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집중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